굿모닝 마켓입니다. 경제의 연착륙과 실적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S&P 지수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S&P 500 말씀드린 것처럼 5000선 코앞에 다가갔습니다. 0.82% 상승했고 다우지수도 0.40%, 나스닥도 0.95%, 약 1%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실적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대 상승했고 애플은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대 또 올라주면서 700달러 선을 기어코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쉬어가던 반도체 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가 3%대 상승했고 테슬라도 1%대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앞에서 끌고 개별 종목들이 밀어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만 시장 전략상 저희가 주요 포인트만 짚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승리를 단언할 순 없다.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연준 파월 의장의 말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카시카리 총재는 매파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주식 투자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대목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살펴보면 금리 인하는 많이 안 할 거고 또 빨리도 안 할 것이다. 또 물가가 잡혀가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표를 잘 지켜봐야 한다. 고용시장도 그렇고 경제성장도 그렇고 잘 버티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금리 상황이 조금 더 유지되어도 괜찮을지도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발언 속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면 섣부른 설레발은 자제하고 2월에 발표되는 지표들 지켜보면서 경기 침체로 빠지진 않을지 고용시장은 차분해지고 물가도 잡혀가는지에 보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론을 유지하기 위해 해소되어야 할 변동성들도 있는데요. 3월 FOMC에 대한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가 한번 발목을 잡았었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지역 은행들의 건전성 우려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단기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이스라엘 측에서 거부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 유가는 예상보다 적은 미국 API 원유 재고와 또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각각 0.75%, 0.97%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무디스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와 그 자회사의 장기 등급을 두 단계 강등했고 추가 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하면서 지역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보다 시장의 심리가 더 강합니다. 단적인 예로 비트코인 시장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든 반면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등 대표 코인들의 가격은 다시 오르면서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6천만 원 선 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장 심리는 탐욕 수준을 넘어서 다시 한번 매우 탐욕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시장을 잠시 되돌아보면 뉴욕 증시 과열 논란 속에서도 상승장은 이어졌었죠. 특히 AI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AI 관련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주가들의 변동성도 큽니다. 다만 M7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듯 지수가 신고가 랠리라고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과 섹터별 선별이 중요해 보입니다. 내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연휴 동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